네, 오늘도 현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춥고요. 영하 한 15도 이상 되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서 매설되어 있던 그런 전기 매설인가? 뭐 하여튼 뭐 콘크리트 요걸 꺼내놨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바닥에 그 주차장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그 현무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부어놨고요. 나무로 이렇게 계단 모양을 짜가지고 요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일러 연통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지금 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수관 수도계량기, 우수관, 그리고 뭐 전기, 뭐 한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CCTV도 달려 있고, 이쪽에도 CCTV가 달려 있고, 이거는 아마 조경 때문에 전선을 하나 빼놓은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임시로 그냥 전선을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통신 매설 돼 있고, 여기 우수관. 그리고 여기 우수관이 이렇게 있고, 우수관은 작업을 뭐 이제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고 여기에 뒤쪽에도 이제 현무암 데크 때문에 콘크리트를 쳐놨고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뒤쪽 저희 마당에 이렇게 평탄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을 이렇게 돋아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놨죠. 네, 여기 다시 보시면 현무암 데크를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여기 우수관은 지난번에 한번 깨져가지고, 이 안에 깨진 게 보이시죠? 여기. 깨져가지고 이건 다시 묻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흙을 좀더 돋아놨고요, 바닥에. 아, 날씨가 지금 눈도 와가지고, 눈도 있고, 여기 지난번에 앞마당에서 파낸 흙이 여기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낸 흙을 여기다 쌓아 놓은 겁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넓이가 넓어서 그런지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엄청 높네요. 예,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워터 해저드가 얼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앞마당에서 뭐 눈사람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경치도 좀 보시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